성남FC는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성남시 소유 법인이에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성남, FC가 돈을 못 벌면 성남시가 예산을 다 줘야 돼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두산그룹을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 놀고 있는 땅에. 네, 네. 그 두산그룹은 이익을 보잖아요. 네. 그럼 못 쓰는 땅 쓸 수 있게 해줬으니까. 네, 네. 땅 10% 내놔라. 네. 그 땅을 저희가 받았어요. 네. 땅 10%. 네. 그리고 공공기여해라. 네. 그래서 그 끝이야. 그런데 성남FC가 영업을 한 거예요. 동네에 다니면서 기업들한테 광고 주세요. 광고 주세요. 그래서 광고를 했어. 네. 광고를 준 게 뇌물이다 이거예요. 나한테 준 뇌물이다. 아, 그 성남 소속이니까. 네. 아, FC가. 그래서 그게 이론적으로 죄가 되냐고 그게. 네. 그럼 내가 구단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안 되면 시 돈을 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그러면 내가 최초 협약서에다가 10% 내고. 예. FC에다 50억 내고, 예. 그거 썼다고 쳐. 그게 죄가 됩니까? 아. 공공기여지?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자기들도 아는데, 네. 이거를 다시 2월 달에 혹시 이재명 걸 수 있는 거 아니야? 네. FC에서 광고비 받아가 이재명이 먹은 거 아니야? 이걸 해가지고, 이번에 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2월 달부터 또 수사를 했는데, 네. 그거 좋아요. 네. 언론에다 왜 내냐고 그거를. 아. 이재명 소환 예정. 내가 그래서 안 갔어. 내가 죄가 없는데 체포영장 가지고 와. 네. 내가 안 갔어요. 네. 그래서 서면 조사하라고. 네. 연락 와서 그래 서면 조사는 해줄게. 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. 네. 답은 해줄게. 네. 네. 이제 서면 조사 지금 받아놨어요. 네. 그래서 다음 주에 낼 건데. 네. 경찰 이렇게 난 미워하지. 네. 검찰. 네. 얼마나 미워해. 이거. 그러니까요. 죄 대도 않는 거를 다 기소. 이런 현상이. 네. 어떻게 보면 이 조폭으로 보는 거죠, 조폭. 제가 이재명 지사님을 예전부터 보면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너무 벽이 높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다른 정치인이라면 이거 안격을 고쳐요. 맞습니다. 제가 보면 네. 옆에서 늘 보면 이재명이니까 이걸 이겨내고 고초를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아주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는데 맞다 기억난다. 이재명 지사님 무죄 판결 받을 때요. 전화 연결로 우리 방송 나갔었어요. 아, 네. 그때 나오시면서 마침 네. 전화를 너무 받아주셔서. 너무 많이 쓰셨잖아요. 네. 그때.